그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카페 같은 거, 커뮤니티 같은 거 많이들 하잖아요. 근데 그걸 안 하는 그 접촉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죠. 그런 연령대에 계신 분들은 카카오톡은 다 하잖아요. 이것들이 꾸준하게 오면은 세뇌가 안 되지 않겠죠. 저희 아버님도 얼마 전까지 이거 받으셔가지고 맨날 이제 저랑 싸우셨거든요. 저한테 엉뚱한 거 보내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고. 다른 데서 정보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. 요새 뭐 신문 받아보는 집도 별로 없고, 뉴스 틀어봐야 뭐 TV 조선이나 보고, 이러니까 이게 계속 쌓이니까 이게 진짜로 들리는 거예요.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열공을 하니까, 요거 보시고 조금 헷갈리시는지, 살살 돌아오려고 하시긴 하시는데,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, 이거는 그 주변에 어르신들 폰이나 이런 거 혹시 있으시면은 보고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.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홍준표 의원의 말씀을 꼭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. 윤석열 후보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될 사람입니다.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, 아마.